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패권 전쟁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남극에서 한번 붙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스크 리포트, 즉 위기 보고서죠. 자, China Ambiguous Plan. 자, 우리 Ambiguous란 단어 타임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MB란 말이 어원이 두 개란 뜻이잖아요. MB.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애매모호한. 예. 또 이퀴보컬도 이퀴보컬, 보컬이 사운드인데 목소리가 이퀄, 이퀄 똑같죠.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퀴보컬, 그다음에 obscure, 애매모호한, 암흑의, vague, enigmatic. 자, enigma는 호기심 또는 수수께끼란 뜻이잖아요. 이니그마, 예, 이니그마. 유명한 가수도 있죠. 이니그마. 자, enigmatic. 그래서 ambiguous, equivocal, obscure, vague, enigmatic, enigmatic.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애매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시점의 계획, 즉 애매모호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At the bottom of the world, 전 세계의 밑바닥에서. 전 세계의 밑바닥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남극을 말하겠죠. 자, 남극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꼬리가 있는 가오리죠. 가오리가 한 마리가 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 꼬리 부분에 그 킹 조지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지국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여기에 미국, 칠레, 영국 다 있네요. 이 꼬리 부분에. 자, 중국은 어디에 있느냐? 자, 오른쪽에 보면 일본이 있고요. 러시아 있고요. 중국이 여기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남극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2005년 현재 총 45개국이 지금 남극의 영구기지 수가 20개국에 47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협의 당사국.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1950년대에 이제 남극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미국,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벨지움, 벨기에, 일본, 남아공화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12개 국가가 협의 당사국으로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추후 15개국, 그다음에 비협의 당사국이 18개국인데 이때 협의 당사국 추후 가입국이 그러니까 80년대죠. 이때 중국이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한국도 86년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중국은 83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이제 자원이 있고, 또 여기 이쪽이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영국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다 한 뿌리에서 왔단 말이에요.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다섯 개 나라가 또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군사 동맹.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남극에다가 이제 기지를 좀 세우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다 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 다섯 개 국가를. 그래서 이제 미국 패권 전쟁의 어떤 앵글로 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남극을 꼭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타임즈에 의하면 새로 조성 중인 다섯 번째 기지가 여기 아래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미국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New Station at Inexpressible Island. 여기 섬 이름이 Inexpressible, Express, 표현하다 뜻이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는 섬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다섯 개의 지금 기지를 만들고 있다. 다섯 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위성 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중국의 약 5,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 이 근처가 호주잖아요. 호주서 발사되는 로켓 데이터 수집, 위성통신 도감청이 가능하고요. 중국은 85년도 창청, 여기 창청기지요. 창청기지에 이어서 타이산, 여기 타이산기지, 그 다음에 중산기지, 그 다음에 쿤룬기지,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성 지상국을 갖춘 다섯 번째 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외신은 전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이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이 각종 시설 및 가건물 등을 지금 짓고 있다. 어디에? New Station at Inexpressible Island에 여기 이쪽 지역에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중국의 애매모호한 입장의 계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자, The Antarctic Treaty죠. 아크틱이 북극이고 ANT, ANT가 반대의 접두사잖아요. 이게 아크틱, 북극의 반대니까 남극이 되겠죠.
자, 남극의 트리티 조약인데 이것이 사인, 서명이 됐다는 거예요. At the height of, height of는 뭔 것이 이제 정상에 피크 있을 때, 즉 콜드 워 in 1959. 그러니까 1959년도에 냉전이 한참일 때 사인이 됐어요. 그래서 stipulated that, 대절을 규정했다. 뭐라고 규정했냐면 Southern continent, 이 남극 대륙이죠. 이 대륙이 could not be used, 사용돼서는 안 된다. Military purpose,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하부하에 여기는 정말 청정적이다 라고 남극 조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t encourages scientific research, 그렇지만 군사 목적은 안 돼. 그렇지만 과학적 리서치, 연구, 조사는 encourage, 조장을 했다는 거죠. Today, 오늘날 rapid technological advance, 근데 오늘날 기술의 진보가 빠르잖아요. 이런 진보가 change도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There are information gathering tool. 물론 정보 수집 툴, 도구가 있어요.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이제 can be used for either scientific or military purposes.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목적 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풍선 상황, 사태가 있었잖아요. 올해 1월 28일인가요? 2023년? 중국의 정찰풍선의 이동 경로 및 일지를 보시면 중국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중국 외무부는 기상 관측 기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그 과학적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면 거기가 되는 거고, 아니다. 군사 목적으로 보면 이게 또 군사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에서는 기상 관측 기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트기류를 타고 쭉 넘어와서 1월 28일 미국의 알라스카에 진입을 했잖아요. 미국의 알라스카에. 그리고 2월 1일 날 미국의 핵미사일 경납고가 위치한 몬태나주 상공에서 목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3일 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상공에서 목격이 됐고, 4일 날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부 해변에서 목격이 되면서 격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비행기가 가서 그것도 격추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이 너무나 높이 있다 보니까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가서 격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어때요? 중국 입장에서는 기상 관측이라고 그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군사 목적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까지. 그래서 이러한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 이래서 듀얼, 두 개의 사용이죠. 이런 기술 사용이 at the heart of a growing controversy.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Antarctic intention, 중국의 이런 남극의 intention, 의도에 어떤 논쟁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듯이. 중국은 already 이미 has four research bases.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기지가 있어요. 이 엔타크티카에. 그렇지만 it is now accelerating construction work. 그러나 지금 accelerating,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그 일을. On a PIPS, 다섯 번째죠, PIPS. At a place. 근데 그 장소는 call. 뭐라고 불리냐면 inexpressible island. 즉, 표현할 수 없는 섬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표현할 수 없는 섬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다가 지금 다섯 번째 기지를 만들고 있다. When it's finished, 그것이 끝마쳤을 때는 the site, 그 장소는 include, 포함할 것이다. Satellite Ground Station,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그런 기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be used for 뭐에 사용될 수가 있냐면 scientific communication, 그러니까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be used for espionage. 자, espionage 하면은 스파이란 뜻입니다. 스파이, 간첩 활동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지금 Five Eyes라는 게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누구예요? 뿌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고 영국에서 캐나다 왔죠? 또 영국에서 호주, 제스들 갔죠? 이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다 이게 뭐예요? 영국에서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국, 즉 그 파이브 아이스는 다 같은 뿌리 사람들끼리 참여하는 외교 안보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라고 합니다. 이걸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밀 정보를 다 열람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다섯 나라는. 그래서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유 동맹체인데 이것은 1946년도에 미국과 영국이 맺은 정보 공유 협약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년도에 캐나다 참여, 56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 재밌는 건 미국 의회에서 자꾸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 인도와 독일로 참여국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Five Eyes, 그러니까 이런 정보 공유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브스드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브스드랍, 도청하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다가 이제 그 인공위성 그 기지를 만들면서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 이런 기밀 정보를 도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조약에 의해서 when it tried to add its signature in 1981, 중국 입장에서는 81년도에 이제 어떤 시그니처, 과학적인 어떤 이유로 사인을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t was blocked, 막았다는 것이죠. On the ground dead,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근거로? 자, ground란 말 원래 땅이란 뜻입니다. 동의어가 있어요. land도 땅이죠. 농사를 위한 땅을 land라고 그러고요. earth는 식물이 자라는 땅, soil이란 말은 토양,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ground가 s가 붙으면은 근거나 이유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on the ground dead, 대절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즉 그 대절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뭔 이유였냐면 It had not invested enough in Antarctic research. 그렇죠. 남극 연구에 충분하게 너희들이 중국이 invest, 투자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를 대서 이제 그 막았다는 거죠. 중국은 마침내 그래서 83년도에 조인, 가입을 했고요. Began construction on its first Antarctic research site a year later. 1년 뒤에 이제 기지를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현재의 그 프로젝트들은요, 그래서 allow, 허락합니다. 중국이 뭐 하도록? to argue, 주장하도록. now make a major contribution. 그래, 우리 지금 major contribution, 주요한 공헌하고 있지 않느냐. 과학적 understanding of the South Pole and deserve a voice. 그래서 South Pole, 이런 남극의 그런 이해에, 과학적 이해에 우리가 공헌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 deserve a voice, 어떤 목소리를 이제 높이고 있다는 거죠. deserve란 말은 뭔말 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in negotiating future agreement, 어떤 점에서 negotiating, 지금 협상 미래죠. 미래의 어떤 협약에 대해서 협상하는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것의 협정은 뭐였냐면 mine, 어쩌면 include, 포함한다는 거죠. mining, 그렇죠. 광산업, for mineral on the continent, 이 남극 대륙에 있는 미네랄에 대한 그 mining, 그런 채굴권, 이런 것에 대한 미래의 그 어떤 어그리먼 협약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목소리를 지금 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남극에서 우리가 많은 공헌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highly controversial subject. 이것은 아주 highly 높은 논쟁적인 subject,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의 어마어마한 자원 채굴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국가별로 논쟁이 되고 있죠. 왜? 처음에 남극 조약을 가입할 때 여기는 청정적이다 했는데 이제 군사적으로 또는 이런 자원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In fact, 사실은 이런 것들은 underline,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underline란 말은 underscore, 예, underscore, 부각시키다, 강조하다. 많은 그 텐션 포인트, 그러니까 긴장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In today, deteriorating US-China relationship, relation.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가 지금 deteriorating,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 터가 땅인데 deteriorate, 땅으로 떨어진다, down. 그러니까 악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악화 일로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텐션 포인트, 긴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이징, 그래서 중국은 필드에 뭐라고 느끼고 있냐면 It's unfair, 부당하다. It might be excluded, 제외가 될 수 있다면 from opportunity,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제외된다면, 이런 자원 채굴권 기회가 제외된다면 우리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t has a right, 권리가 있다. Make important scientific contribution, 그러니까 중요한 과학적 공헌을 우리가 할 권리가 있다. 또 미국과 그래서 얼라이, 그 동맹국들은 얼라이, 중국 동맹국들은 포인트 2, 수거죠. 포인트 2. 포인트 2 하면 뭣뭣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higher level of secrecy, secrecy 하면 비밀 유지란 뜻이에요. 비밀 유지. 그래서 지금 동맹국들은 아까 말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다섯 개 Five Eyes 국가들이 가장 높은 단계의 지금 시크러시, 비밀 유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That, 근데 이런 비밀 유지를 하는 것은 뭐예요? Shroud, China government and military죠. 중국 정부와 중국의 군사를 이제 덮어버린다는 거죠. 덮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감추는 거죠. 그런 비밀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shroud란 말로 원래 죽을 때 입는 옷이죠. 수우라고 하죠. shroud. 동사로 쓰면은 수우를 덮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것을 이제 덮으려고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it's aggressive military action. 지금 군사적인, 공격적인, military한 액션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 어디에서? 남중국해라고 하죠. 남중국해. 그러니까 필리핀과
중국과 사이 이런 바다들, 여기에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군사 작전이 있고요. 왜 거기를 중국이 강조하려고 하냐면 석유 수송하려면 거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를 꼭 중국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other part of Asia, 다른 아시아 그런 지역들, 그리고 it's a support for Vladimir Putin, Russia, 그리고 푸틴을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더 Five Eyes들이 비밀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유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도청할 수 있으니까. 자, 반면 while both this interpretation, 그러한 이러한 두 가지 해석들이요, 어쩌면 merit,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there may not be enough trust. 근데 문제는 트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충분한 신뢰관계가 없어.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untangle this knot, 이러한 매듭을 tangle,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듭이 꼬여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가지고. 자, the orders of the 1955 Antarctic Treaty. 그러니까 1959년도에 이런 남극 그 조약의 그런 오더들, 당사자들은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그들의 어그리먼트, 협정이 인슈어돼,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뭘? 앨리스트 적어도 one region, 한 지역, 즉 남극만은 remained free of competition, 경쟁도 하지 말고 conflict, 갈등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남극 조약인데 그렇게 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싸우지 말자. 자, we are still a long way. 우리는 갈 길이 여전히 멀어요. From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는 갈 길이 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fairly or not, 공정하지 않든 중국의 이런 latest plan, 최근의 계획, 어떤 계획? 이 남극에 대한 최근의 계획이 has raised new suspicion, 새로운 의심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덩어리 표현, raise suspicion,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다섯 번째 기지를 건설하면서 지금 Five Eyes들이 더욱더 비밀 유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남극 익사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